군산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근처 공장까지 총 4곳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. 불이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는 올해 처음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. 4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이주연 기자입니다. 어두운 밤하늘을 잡아먹을 듯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치솟습니다. 아래로는 건물을 태운 불똥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. 소방당국이 불길을 잡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. 2시 한 10분 정도 돼서 내가 연락받고 왔는데 불이 벌써 다 붙어가 있더라고요. 바람도 엄청 강하게 불고. 군산 50도동 산단에 위치한 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. 바람이 불면서 불이 근처에 있던 자동차 중장비 부품 공장 등 세 곳으로 옮겨 붙었습니다. 새벽 2시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한밤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현장에서는 소방당국이 잔불 제거 작업에 한창인데요. 한 개동이 모두 전소했고 나머지 세 개동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습니다. 4개동 모두 합쳐 2,800제곱미터가 불에 타 8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연소 확대가 우려되자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고 4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. 도내에서 발령된 올해 첫 대응 2단계입니다. 오늘 새벽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요. 지금 앞으로 저 보시는 것처럼 언제 끝날지는 정확하게 지금 장담은 못하고 적어도 좀 더 길게 지금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. 소방당국과 경찰은 인화성 물질로 인한 폭발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.